일야말리승 가는 말입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런 얘기네요. 뭐, 이 얘기는, 역시, 우리 그 정약용 선생의 이담 속참카는 속담집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안에 원문은 일야지숙, 일야지숙, 하룻밤을 잤는데, 그죠? 만리, 그죠? 만리, 이 뭡니까? 장성이라. 요럴 되겠죠? 하룻밤 잤는데, 뭡니까? 만리장성을 샀다. 하룻밤 새에 만리장성을 샀다. 뭐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놓고 뒤에, 다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냐고 그러면, 잠시 잠깐의 순간이라도 불이 무비라 일어났습니다. 불이 무비라. 잠시 잠깐의 요 하나 생겨 잠시 잠깐의 순간이라도 뭡니까? 철저한 준비 방비가 없어서는 안 된대. 요는 마땅이잖아요. 준비가 없어서는 마땅히 안 된대. 이러니까 마땅히 준비해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있어서 한번 재미있게 이 얘기는 참 재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고대사도 조금씩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고 그러면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지 여름 동리전 크는 거 있잖아. 동리 우리 이래 쓰잖아. 그죠? 동리전 크면 요 이자잖아. 우리 이족 이래잖아. 그죠? 오랑캐족 중에 하나잖아. 우리도 이족. 그러니까 옛날 이 글을 만들 이 이야기를 만들 때 이족도 뭐죠? 중국 황족에서 보면 이게 무기를 들고 설치잖아. 이게 뭡니까? 활이잖아. 우리가 왜 양궁에 뭐 십년패나? 왜 우리 선수들이 활을 잘 쏘는데? 요새 뭐그 올림픽 중계할 때 보니까 우리가 주몽의 자손이잖아요. 뭐 이래서 하잖아. 그죠? 그 당시에 무기가 최고의 무기가 이 활이잖아. 그죠? 우리는 이런 그 피가 이제 흐른 건데. 이 동이족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를 표현하는 이 진한이라면 진한, 마한, 진한, 변한 가는 거 있잖아. 이 진한이 이 경상도 신라 쪽이거든. 이 진한의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왔느냐 이러면 옛날 진시황의 진나라 있잖아. 진시황의 진나라, 진나라에서 뭡니까? 아주 힘든 고생을 하던 그 사람들이 대체로 진안으로 많이 흘러 들어왔다. 이래서 이 유민이라고 그러죠. 유민이 많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리장성 진나라 이거 진나라 때 세우잖아. 그죠? 그래서 그 만리장성을 진나라에서 부역하던 부역자들이, 그죠? 소위 우리 이런 신라 백제 고구려 쪽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그때, 이런 뭐랄까요? 우리한테, 오랜, 구전되어 온 이런 속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전제를 조금 깔았습니다. 예, 얘기가 이렇습니다. 신혼부부가 단꿈도 깨기 전에 남편이 만리장성의 부역으로 징용을 갑니다. 징용. 그러니까 신혼의 꿈도 깨기 전에 징용이 가는 거야. 우리나라의 뭐 정신대 얘기도 있지만 그 앞선 얘기가 있잖아. 뭐 대동아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죠?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 장인도 끌려간 거야. 그 당시에. 조욕하는 조욕. 조욕을 끌려가 군인을 끌려가고 하잖아. 그죠? 탕공에 끌려가고. 그래서 이제 징용 생활을 하거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부부가,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아니, 며칠 못 잤다, 이 말이야, 며칠. 며칠 못 보냈는데, 증명이 남편이 이제 끌려간 거야. 끌려가서, 저 이제 생이별을 하고 사는 거죠. 눈물로 짓소리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한 1년이나 보냈을까? 뭐 조금 더 보태주세요. 한 3년을 보냈다 합시다. 했는데, 가슴이 섰죠. 그죠? 눈이 문드러지죠. 밤새 우는 일이고, 그죠? 속은 타는 일이죠. 그래 하는데, 어느 날, 영철이라는 소금 장수가 아마 이 글을 쓸 때, 그랬던가요? 이 소금 염철을 붙여줬던 거예요. 영철이라는, 염철이라는 소금 장수가 찾아왔어. 찾아와서 이제 소금 사시오 하고 이제 왔는데 어쩌면 이제 저녁이 이제 늦었겠지. 그래 하룻밤 재워주면 안 되느냐 이제 이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이 안악이 혼자 사는데 외간 남자는 재워줄 수 없습니다. 저 마을에 가서 주막에 가서 주무십시오. 그래, 뭐, 내 여기는 좀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요즘 같은, 막, 물국수나 하나, 이제, 대어준 거예요. 그죠? 그래, 대어줬는데, 아이, 이제, 이 소금 장수가, 바깥을 더 묵어보기에는 또 생각이 달라지잖아. 달라져서, 어째 헛간에도 좀 재워주면 안 되겠느냐. 이래 사정을 해서 이제 헛간에 자게 됐는 거예요. 자게 됐는데, 이제 시간이 차츰 흐르니까 뭐 얘기가 우리가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 이거는 그죠? 부인한테 와서 언제 올지도 모를 남편을 기다리니 차라리 내하고 내 힘 있고 내 돈 잘 번다 내하고 가서 막 아무도 안 보내서 뭐 삶 어떻겠나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부부의 정을 맺었는데 어떻게 소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지 못한다. 이러니까 막 이 염철이가 이 막 눈에 막 푸른 불을 켜고 막 덮칠라고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그래 막. 위험한 순간까지 왔어. 올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는 그러겠잖아. 잠깐, 부인이 잠깐 이러잖아. 그래, 뭐요? 이러니까. 내가 옵션을 하나 줄 테니까 당신 이거 지키면, 옵션을 풀면 내가 당신하고 살겠어. 그리고 하룻밤을 내가 허락하겠어. 그래, 뭐요? 얘기해보지. 뭐든지 들어주겠어. 그때 뭐든지 들어준다 하잖아. 내가 남편을 위해서 속옷을 한벌 해놨는데 이 속옷을 한벌 당신 내 남편이 있는 부역장으로 가가 이거 전달하고 쪽지를 받았다는 쪽지를 증표를 하나 받아오시오. 이거 오면 내가 당신하고 살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몸을 허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새벽 얘기 되니까, 응? 어? 새벽 얘기 되니까, 이 염철이 눈을 뜯기는 뭡니까? 하, 향내가 나잖아. 어? 평생 맡아보지 못한 여자 향수가 나잖아. 그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채비를 차리는 기라. 어, 약속 이행을 가야 이제 평생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 개나리 보찜 속에다가, 어, 도시락도 엮고, 어, 또 남편에게 줄 소모도 엮고, 그 다음에 쪽지 편지 하나 딱 봉해가 이래 줬는 거야. 보따리 속에. 달리는 거야. 빨리 갔다 와야 이 미인하고 살제. 달리는 거야.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유연정에 덜 뿌리면 뭐라고요? 불알 밑에다가 뭐지요? 뜨거운 돌멩이를 달아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잠시 멈출 수가 없지. 뜨거우니까 달려야지. 달려서 말지장성에 도착해서, 도착해서 이런 A라는 사람을 면회하여 이래 하니까, 면회 규칙이 뭐냐 이러면, 한 사람이 면회하러 나오면 그 사람 대신 나가가 면회하는 시간 동안 가서 부역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규칙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 하겠어 이러고 이제 그 남편이 나오자 옷보따리를 주고 그 남편의 옷을 갈아입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공사장으로. 뭐 해봐야 한 5분 10분 생각하고 간 거지. 뭐 이 양반이 뭐 물 한 컵 묻고 뭐 숨 돌릴 시간을 이제 계산한 거지. 했는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부인이 보낸 보따리를 탁 보니까 쪽지 하나 탁 떨어지는 기라. 쪽지 속에 뭐냐. 이만큼 저만큼에서 염철이라는 친구하고 하룻밤을 잤다. 이 사실을 당신한테 고한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래 이래 약속을 받고 보냈다.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고 하면 바로 이 길로 집으로 쫓아오고 하룻밤 내 없는 사이에 외간 남자하고 하룻밤 잤다고 부정한 여인으로 보려고 하거들라 다시 이 남자가 나오거들라 옷을 갈아입고 부엽장으로 들어가라. 난 그러면 이 소금 장소에 가서 평생 다른 데 가서 살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가 쪽지가 적혀 있는 거야. 아니 어느 사내가 당신 같은 뭐 좋다 하고 어떻게 하겠나 이 말이야. 인정하겠나 이 말이야. 외간 남자고 그것도 살 날 만에 내가 징용 끌려오는 낸데 신혼에 살 밤도 못 지내고 내가 잡혀온 낸데 그 부정한 여자라고 그러면 그 유쾌한 마음으로 각시가 있는 집으로 가겠어? 안 그럼 용서하고 오겠어? 그건 뭐 우리 이제 안 봐도 비디오잖아.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쪽지를 보고 바로 집으로 달려왔다는 거지 이게. 그죠? 달려왔는데 뭐 그다음 이 얘기는 이제 없어도 되죠. 이 친구 얘기는 없어도 되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이 엔딩 장면이 재밌습니다. 그 공사장에 실성한 사내가 내뱉는 말이 하룻밤만 잤는데 하면서 뭡니까? 눈이 한 70% 돌아간 실성한 사내가 이렇게 부역장에서 오늘 또 그죠 멍청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 그 이담 속찬에 있는 소위 뭐죠 일야지숙 만리장서이라 줄으면 일야 만리성이라 하는 속담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잔 안에 드시